자, 이번 시간에는 클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클론이라는 것은 복제라는 뜻이죠. 어떠한 객체가 있을 때 여러분이 그 객체와 똑같은 객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그 객체를 복제해주는 기능이 바로 클론 메소드의 역할입니다. 자, 살펴보시죠. 자, 이 예제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예제인데요. 이것을 복제라고 하는 기능을 설명드리기 위한 내용으로 조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싹 지워버려도 상관이 없고요. 자, 여기서 제가 s1이라는 이 객체가 있는데요. 이 객체의 현재 내부적인 상태는 egoing이라는 name을 갖고 있는 상태이죠. 자, 그러면 이 s1이라는 객체와 똑같은 객체를 제가 복제해서 새로운 객체를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도 되겠죠. 똑같이 정의를 해도 되겠지만 이것은 뭐 객체가 간단하니까 이게 만만한 일이지만 객체가 복잡해지고 객체가 계속해서 상태가 변형되는 그런 와중에서 여러분이 똑같은 객체를 만드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우선 오브젝트 클래스에는 클론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 메소드의 이름에 암시되어 있는 것처럼 그 메소드를 사용하면 여러분이 똑같은 객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s1 클론이라고 하면 되는데 에러가 나옵니다. 에러가 나는 이유는 바로 이 객체가 이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복제를 하려면 이 클래스가 복제 가능한 객체라는 사실을 자바 버추얼 머신에게 여러분이 알려줘야 됩니다. 구분시켜줘야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복제, 클론, 가능한 able이 붙어서 clone-able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주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student 뒤에 implementation clone-able 이라고 지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clone-able이라는 저 인터페이스에 있는 멤버를 여러분이 구현하면 되겠죠? 근데 자, clone-able로 한번 들어가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clone-able 인터페이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자, 그건 무슨 뜻이냐? 비어있는 거라는 뜻이에요. 근데 비어있는 인터페이스를 왜 구현하느냐라는 아주 정당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클론어블이라는 저 인터페이스는 단지 이 스튜던트라고 하는 이 클래스가 클론어블한 복제 가능한 인터페이스 아니 클래스라는 사실을 자바 버추얼 머신에게 알려주기 위한 구분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론어블이라는 것은 일종의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복제를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클론어블을 지정을 해서 이 스튜던트라는 클래스가 복제에서 안전한, 복제 가능한 클래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마킹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럼 복제가 돼야 되는데 또 에러가 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 클론이라고 하는 이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는 클론이라고 하는 메소드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클론 메소드의 접근 제어자를 볼까요? protected입니다. 자, protected라는 접근 제어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서로 다른 패키지에서는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예, 패키지가 다른 클래스들끼리는 이 protected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 다른 패키지라고 할지라도 상속은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또 갖고 있습니다. 이 protected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코드를 좀 바꿔봤는데요. 좀 복잡해졌어요. 자, student가 huma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고요. human 클래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test라고 하는 protected 접근 제어자를 가지고 있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자, 이 S1이라고 하는 저 인스턴스에 테스트를 호출하면 이 student 클래스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인 human 클래스가 갖고 있는 바로 이 테스트가 호출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호출이 됩니다. 왜 호출이 될까요? 바로 이 human에서 정의하고 있는 test라고 하는 메소드는 protected이지만 같은 패키지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object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것과 다른 패키지에 있죠. 오브젝트가 속해 있는 패키지는 java-lang이라는 우리가 만든 패키지가 아닙니다. 저기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 클론이라고 하는 오브젝트의 메소드를 호출할 수는 없는 거죠. 반면에 toString 자, toString이라든지 여러가지 클래스들이 보시는 것처럼 접근 제어자가 퍼블릭이기 때문에 우리는 호출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여기 있는 제가 설명을 위해서 만든 코드는 지워야겠죠? 자, 이렇게 지웠고요. 바로 이 스튜던트가 public, return 값은 object, 그리고 이름은 clone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상속받아서 return을 할 때는 super, 이 object 클래스죠. object 클래스의 clone을 이렇게 호출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전히 에러가 안 없어져요. 왜 그런가를 이렇게 올려보니까 unhandled exception type clone not supported exception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clone 메소드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예, throw clone not supported exception 이라고 하는 이 예외를 throw 하고 있는데 이 예외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runtime exception 이 아니라 그냥 exception 이란 뜻이죠. 그냥 exception은 반드시 처리를 하도록 강제되어 있는 exception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처리를 꼭 해야 됩니다. 이클립스의 도움을 받아서 좀 손을 편하게 해보죠.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add through declaration을 선택해서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클론하는 과정에서 exception이 발생하면 clone not supported exception이 발생하면 그것을 사용자에게 위임하는 이것을 이렇게 구현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접근 제어자를 퍼블릭으로 한 것은 이 클론 메소드는 부모가 프로텍티드였죠. 프로텍티드였던 것보다 더 개방적인 형태의 접근 제어자로는 이렇게 제어자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퍼블릭으로 바꾼 겁니다. 예, 이 클래스를 뭐 다른 데서 사용하기 쉽게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s1.clone을 이제 다시 시도를 하면 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에러가 난 이유를 롤오버에서 살펴보면 unhandled exception type clone not supported 라고 나오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기서 이 클론, 슈퍼, 즉 오브젝트의 클론에서 exception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여기서 처리하지 않고 그 사용자에게 처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쪽에서 이것을 다시 throw 할 건지 아니면 자기가 해결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전 여기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걸 선택해서 surround with try-catch를 해서 이 clone not supported exception을 처리를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복제가 되고요. 그 결과를 저는 student student s2에다가 담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에러가 또 있죠? 그 에러 이유가 뭔가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cannot convert from object to student. 즉 s1.clone은 예, 리턴 값이 오브젝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리턴했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오브젝트라면 예, 에러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린 student로 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형변환을 student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해서 s2라고 하는 클래스가, 인스턴스가 예, 만들어졌고요. 그럼 저는 systemout.println을 통해서 s1의 값과 s2의 값을 출력을 해보면 자, 이렇게 나오죠? 예, 저 아직 toString은 직접 구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두 개의 name 값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둘 다 egoing이라는 값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들을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보죠. 자, 우선 모든 클래스의 조상은 오브젝트다 라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모든 클래스들은 바로 그 오브젝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에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오버라이딩해서 이 기본적인 동작 방법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브젝트 클래스가 모든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이기 때문에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 클래스의 클래스를 데이터 타입으로 가지고 있는 변수에 담길 수 있다. 인스턴스화돼서 변수에 담길 수 있다는 것도 살펴봤고요. 반대로 오브젝트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 타입이 된 이 데이터 타입에 담겨 있는 인스턴스는 원래의 클래스가 되려면 예, 명시적으로 형변환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무리 말을 이제 해야겠는데요. 프로그래밍이 됐건 뭐가 됐건 사실은 다 비슷하지만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과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 그냥 그런 것, 또는 암기해야 되는 것, 뭐 암기란 말이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예, 이러한 것들은 보통 약속에 해당됩니다. 그냥 이유가 없어요. 사용하는 사람과 제공하는 쪽이 이거는 이렇게 하자라는 약속을 정해놓은 것이고 여러분은 그 약속은 어디서 찾아봐야 되냐? 예, 사용설명서에 적혀있는 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숙지해야 될 영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거에서 모든 클래스들은 오브젝트를 부모로 한다. 이거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자바를 만든 쪽과 자바를 사용하는 여러분의 계약이에요. 그렇게 쓰겠다는 약속이고 계약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모든 클래스가 갖고 있는 바로 toString이라고 하는 것을 오버라이딩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바로 자바라고 하는 이 객체지향 언어의 그 메커니즘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걸 외울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되는 영역인 거죠. 만약에 이해해야 되는 부분에서 외우려고 하면 또는 이해하려고 하는 영역에서 이 숙지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그만큼 훨씬 더 많은 메모리를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되고 그러한 메모리를 사용해서 기억해서 하는 것들은 자주 까먹고 실수하기가 쉬운 겁니다. 사실 공부하는 입장에서 어떤 걸 알아야 되고 또 어떤 걸 이해해야 되는지를 분별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지만 어쨌든 항상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하셔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강의를 진행하는 저도 될 수 있으면 이해해야 되는 것과 숙지해야 되는 것을 잘 분별해서 설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에 대한 내용을 끝냈는데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뭐 지금 몰라도 괜찮은 부분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 이번 수업을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네요.